예, 이번 시간에는 jQuery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jQuery는 오늘날 현재 시점, 저는 지금 2014년 5월인데요.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. 자,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, 그 중에서 이 jQuery와 같은 형태의 라이브러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DOM을 이용해서 문서를 조회하는 방법 우리가 배웠잖아요. 자,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방법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엘리먼트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제공을 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DOM을 이용해서 직접 제어를 한다 그러면 10줄이 필요한 코드를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두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훨씬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코드의 가독성이라든지 또는 유지묘수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라이브러리입니다만 사실은 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결국에 DOM 있잖아요. 우리가 배웠던 DOM, BOM 또는 자바스크립트 코어 이런 것 들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가 DOM이나 BOM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라이브러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. 다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어떤 패턴, 자주 사용하는 어떤 이 작업들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아둔 일종의 도구라는 것이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만 배우게 되면 라이브러리가 제시하는 기능들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라이브러리 바깥쪽에 있는 기능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고 라이브러리를 언급하지 않고 DOM이나 뭐 BOM이나 뭐 이런 것들만 언급하게 되면 별로 현실성 없는 튜토리얼이 된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오늘날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, 이 DOM과 같이 뭔가 원론적이고 이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효율적인 도구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보다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로서 jQuery를 선정한 것이지만 꼭 jQuery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. 여러 가지 좋은 라이브러리들은 또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저는 다른 라이브러리도 우리 수업에 추가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언젠가는 jQuery가 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겠죠.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이 jQuery에 해당되는 부분만 싹 다른 라이브러리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나중에 변화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jQuery가 무엇인가는 곧 살펴보고요. 라이브러리가 왜 필요하고 라이브러리를 수업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. 다음 동영상에서 jQuery를 여러분이 자신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로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